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홍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원 시민정치연대 이렇게 열심히들 공부들 하시니까 우리나라가 금방 확 밝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창하 위원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고 황창하 위원장님 전국의 팬들한테 좀 한번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게 경제 내용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강사에서 하다 보니까 앞에 서론 좀 길게 했더니 뒤에 다 못하고 오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뭐 서론하는 거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침공은 어디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시간은 없지만 지금 이 영화는 꼭 한번 여러분들 봐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전국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라 이 지금 개봉관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못 보시면 다음 주부터는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제 두 번째 봤고요. 그 첫 번째는 우연히 봤는데 제가 막 그 눈물을 흘린 만큼 감동적이어서 한 달 전부터 제가 여기저기 SNS에 이 영화 빨리 왜 한가 이 영화 빨리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그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쭉 같이 봤는데 그 저만 호들갑을 떨지 않았나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보신 분들 전부 다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다들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 시간 강의하실 때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뭐 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꼭 보시면 훨씬 더 제가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시사타파에서 오늘 강의를 다 지금 녹화를 해주시고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타파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 좀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햇빛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딴 것은 미국의 루이스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건 이를테면 미국의 재벌개혁가들이에요. 미국에서 재벌개혁을 했는데 제가 그 도대체 미국의 재벌개혁의 사상 이론을 누가 제공했나 한참 찾아갔는데 불행하게도 경제학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버드대 법대 교수다가 나중에 대법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1920년대 10년대에 우리처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우리 하는 얘기를 거의 지금 그 당시에 이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바로 햇볕은 최고의 살균제이며 전등은 가장 효율적인 경찰관이다. 경찰관을 늘리는 것보다는 가로등을 늘리는 것이 범죄를 훨씬 더 줄인다. 그게 이분의 재벌개혁 철학이고 경제민주화 철학이고요. 저도 그것을 받아서 우리말로 경제민주화 햇빛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할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몸풀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나만 혼자 잘 사는 사회를 원하시는 분 손 좀 크게 번쩍 들어주세요. 저기 두 손 뜬 분 한 분이 계시는데 네. 눈물 넣는 분이시고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크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드셨는데, 한 몇 분 안 드셨어요? 한 두세 분? 네. 네.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2번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아마 전국에서 몇 분을 빼놓고 나서는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원한다.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네.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100만 원이라도 좋고요. 뭐 1억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여윳돈이 생긴다면, 뭐 정부 재정 지출을 지금 뭐 하는데요. 추경하고 이러는데. 1억의 돈이 여윳돈이 있다면, 그 여윳돈을 삼성의 상속자 JYC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내 이웃에게 주는 게 좋겠다. 삼성의 상속자 JY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번쩍 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두 번째, 내 이웃,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이웃에게 주는 게 좋겠다. 번쩍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면 당연히 나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근데 다 우리 입장에서는 JYC나 내 이웃 바로 옆에 이웃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JYC는 충분히 가졌으니까 그분이 갖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이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배와 성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분배를 하면 성장이 촉진된다. 분배와 성장은 관계가 없다. 모르겠다, 관심 없다. 언론에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뭐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은 지체된다. 손 좀 들어주시고. 두 번째,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이 촉진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고. 뭐 저기 선생님은 아까부터 손을 안 들고 계시니까 뭐 동의한다. 여러분들하고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배와 성장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네, 여기 몇 분. 소수지만 한 7~8분 정도 분배와 성장은 관계없다. 나머지 분들은 대개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손 좀 크게 들어주시오.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신문 그리고 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간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수신문, 진보신문 다 통틀어서 일간지, 그 다음에 우리 공중파 방송, 종편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죠. 네, 트위터 이런 건 아니고요. SNS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공식 언론에서 본 적이 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16분 정도. 언론에서는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비슷하게 지금 조금 더 많으시네요. 20분 조금 넘으시는데요. 어제 을지로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 네, 어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출동했는데 알고 계시는 분? 네, 그저께 을지로위원회가 어디 출동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저도 헷갈리는데 이번 주에 두 번 출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한 번은 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새벽에, 왜냐면 새벽에 가서 만나게 되니까. 여기 노원은 아마 그 우원식 의원님 때문에, 우원식 의원님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공항에 가서 만났고, 어제는 한국전력 하시는 가서 이제 한국전력 거기 관계되는 사장님 만나고 이랬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을 해서 이 전선 이거 수리하시는 분들인데, 정규직은 뭐라 그러나요?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운동화, 그 다음에 옷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 그냥 똑같은 옷 주고, 일반 작업복 주고 작업하고, 이런 현장을 보고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에 그렇게 을지로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아마 거의 여러분들을 못 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는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한 10년 전서부터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방법을 배운 것은 미국의 로버트 라이스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 출신의 학자인데요. 이분이 강연을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저는 좀 노잼인데, 이분은 또 아주 중간에 재밌게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는데 꼭 강연마다 세 가지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저도 이제 배워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두 가지도 지금 너무 좀 큰데, 하여튼 하나는 경제 구조의 문제, 두 번째는 저출산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이 문제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정치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학자들이 대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대개 이 무렵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대개 이 무렵부터 얘기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의 얘기가 마저 떨어져서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잘했는데 세계 경제가 나빠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아낌없이 썼는데 그러고서 이제 강바닥에 흘려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비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자원개발 이런 데가 거의 그 돈이 100조 원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내년도에 사상 최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액수가 400조입니다. 근데 100조 원을 갖다 버렸다고 하면 나라의 살림의 4분의 1을 그냥 갖다 버린 거죠. 갖다 버리기만 하면 좋았는데 지금 강물은 다 썩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방산비리로 인해서 무기는 사왔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외 자원 외교 한다고 해서 지금 그걸 사왔는데 지금 오히려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 이거 해결하려면 오히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의 상황, 지금 최근에 해운 산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처럼 세상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해운산업이 거기에 대비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죠.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내년이면 좋아질 거야. 이 정부는 제가 4년 국회 활동을 했는데 매년 금년엔 나빴지만 내년엔 좋아지겠다 하고 갔다가 막상 그 해가 되면 성장률을 1%씩 줄여요. 미안합니다. 이번에 또 해외 경제가 뭐가 잘못돼서 뭐 그리스가 어떻게 돼서 또 뭐 영국이 어떻게 돼서 뭐 유럽이 뭐 어떻게 돼서 매년 1%씩 줄이죠. 굉장히 지금 무능과 무책임한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저희는 한국 경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두 번째는 출산율 얘기인데요.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한국에서 좀 있으면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근거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입니다. 케인즈라고 하는 아주 거인의 얘기를 저는 지금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케인즈를 이렇게 존경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분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 경제, 특히 이제 제가 재벌개혁 얘기하고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대공황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경제학자인가. 뭐 케인즈 혁명이라고 경제학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학에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경제학, 거시경제학이라고 과목이 생길 정도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위대한 경제학자인데요. 저는 이분의 얘기,
중에서 특히 이제 1936년이라고 하면 이게 대공황의 한복판입니다. 1929년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고 1930년대 중반이 오더라도 대공황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가 대공황 이후에 지금 최악의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년이 2016년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죠? 이런 역사적 사례는 1929년도 대공황 당시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경제는 워낙 어려워서 대공황의 여파를 오히려 덜 느꼈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공황 당시에 아주 참혹했던,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그 시장경제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케인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배웠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이제 개선된 자본주의를 이론 만드는데 이론적 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의 위대한 것은 어디, 저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제가 쫙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더라. 이 이웃이 불행해지면 너도 불행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웃에 여유가 있다면 이웃에게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이웃이 잘 살게 되면 당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웃이 못 살게 되면 당신도 못 살게 된다. 케인즈의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것을 저 나름대로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그야말로 그냥 전면전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그리고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게 파리에서 베르사유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승국이죠. 독일은 뭐 이제 전쟁이 졌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독일군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에 차겠어요. 독일을 완전히 다시 국가로서 서지 못하게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케인즈는 유일하게 그때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못 살면 영국도 못 살게 됩니다. 독일이 잘 살면 영국의 물건을 사줄 것인데 지금 그런 복수심 때문에 독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게 되면 그럼 독일 사람들이 영국 물건 안 살 거고 그러면 영국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손해다. 다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국과 독일은 그 베르사유 협약에서 독일의 땅도 빼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저희 때는 교과서에 그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독일군들이 들어와서 점령했던 땅인데 그걸 다시 이제 독일로부터 빼고 그게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거죠. 그거 뺐고 독일의 철강도 다 뺐고 그 다음에 독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 배상금 물다가 아주 뭐 경제가 아주 처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매일 할 일이 없어서 뭐합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더니 독일 우리가 호프라고 그러는데 호프라는 게 광장이랍니다. 독일의 맥주집들은 한 300명, 400명이 들어가는 이렇게 큰 맥주집이죠. 그래서 맥주를 막 마시는데 거기 말 잘하는 코스 연기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열변을 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맥주만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오직 둘, 하나는 저 영국과 프랑스, 또 하나는 우리한테 돈을 그냥 흡혈귀처럼 빨아가는 저 고리대금업자 유태인들, 히틀러가 고프집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휘어잡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케인즈가 옳았구나.
만약에 그때 1920년에 우리가 케인즈 얘기를 들었다면, 그래서 독일 경제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독일을 도와줬다면, 그러면 지금 제2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때 막대한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밥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서 다 구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헤인즈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정부가 있는 돈을 아낌없이 퍼줘라.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수 진영의 보수 정치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지근성을 갖게 된다.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네. 헤인즈 얘기는 그겁니다. 이 얘기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의 경제학과 과정에서 이게 핵심적인 얘기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경제학과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경제학과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체와 같다. 그래서 인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잘 돼야죠. 소화기도 순환이 잘 돼야 되고 혈액도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면 안 되는데 뭐 꼭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힘드니까 이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다음에 맛있는 치킨도 먹고 콜라도 마셔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피에 이제 나쁜 게 지방이 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피가 막히게 되죠, 혈관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러면 우리 건강이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도 똑같다고 경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는 기업에 대해서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사니까 자본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제공하는 시장을 저희는 생산노동 요소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본시장이 생산요소시장이죠. 그러면 기업은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물건을 만들면 그것을 다시 사가는 것은 가게가 사가는 거죠. 이게 재화시장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가게에서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그걸 갖다 쓰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 통상적으로 시장에는 생산요소시장, 금융시장, 재화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물건이 한쪽으로 가는 것 반면에 반대쪽으로는 돈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뺑뺑뺑 돌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잘 돌아가면 경제는 돌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혈액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중간에 어딘가 막혔다. 그러면 이게 가게가 생산요소를 공급해서 그 다음에 기업이 그거를 이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게에 다시 이제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가게가 그 소득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딘가에 막히게 되면 그러면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이 거시경제학 처음 배우면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과 현대와 같은 큰 기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걸 생산하는 것은 다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구멍가게도 기업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도 기업입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은 포장마차 할 때는 기업이시고, 그럼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집에 들어가다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치킨 하나 사갖고 들어가면 그때는 가게가 되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별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경제학에서 승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승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옛날에 그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곱하는 수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는 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추경을 해가지고 정부가 물건을 삽니다. 뭐 지금 뭐 추경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그 우리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뭐 누리과정 이런 교육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밀렸던 SOC 뭐 이런 거에다가 돈을 쓴다 이런 걸 합니다. 아무튼 뭘 하든지 정부가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정부가 물건을 사는 만큼 그전에는 살 사람이 없었는데 샀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이 증가하면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업이 지금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판 만큼 이쪽에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하나만큼 증가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추가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소비는 원래는 없었던 건데 추경을 해서 정부가 1조 원만큼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가 생기는데 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얼마나 생기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추가로 갑자기 보너스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를 쓸 것인가. 뭐 대부분의 가정에서 100만 원 다 쓰죠. 지금 빚지고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1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또수리처럼 해서 보너스 받는 것은 무조건 다 저축을 한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은 0이 되는 거죠. 부자들이 한계 소비 성향이 높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계 소비 성향이 높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높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JY 그분은 100만 원 더 생겼다고 해서 소비를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더 생기면 그동안 우리 꼬마 사주고 싶었는데 못 사줬던 걸 당장 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부가 1만큼, 이거 1조 원이라고 보죠. 1조 원만큼 뭘 샀는데 이 한계 소비 성향만큼 1 곱하기 C만큼 생산이 또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소비가 그거에 대해서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 과정에서 무한정 뺑뺑뺑뺑 돌아간다는 것이죠. 경제학과 학생들이 이 강의할 때는 난 수학이 싫어서 경제학과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무한정 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무한등비급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들 경제학과 떠나려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면 내 물건이 팔리고 내 물건이 팔리면 나도 소비가 늘 것이고 이것이 좋은 선순환 효과가 난다 이렇게 그동안 이해가 되시죠. 7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90년대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이 재벌들이 정부가 재벌을 지원합니다. 지금 재벌들이 저렇게 하는 게 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저게 국민들이 지원해서 저렇게 커진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게 선생님한테 예금 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예금 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예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체국에 맡기게 되면 혹은 은행에 맡기게 되면 농협에 맡기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을 재벌이 낼름 갖다 썼습니다. 당시에 제가 금융기관에 좀 있었는데요. 80년대 80 제가 3년도에 금융기관에 다녔습니다. 제2금융권 그때 잘나간다는 제2금융권을 잠깐 다녔는데 그때 제가 명동에 이렇게 주머니에 수천억 수표를 들고 그리고 명동을 이렇게 휘젓던 사람입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음 딜리버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수표 배달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자율이 얼마냐면 그 사채시장에서 이자율이 1년에 한 100% 됩니다.
뭐 거기는 단기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뭐 훨씬 더 높았다고. 근데 정부가 재벌들한테 그냥 12%에 그냥 돈 내줬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뭐 그런 특혜뿐이겠어요. 거기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엄청난 특혜를 줘서 우리 재벌들이 저기 컸는데, 그렇게 크더라도 재벌들이 잘 되게 되면 투자가 늘고 중소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물건을 이렇게 갖다 쓰게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그 뺑뺑뺑에 돌아가는 게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신문에 나는 것은 재벌들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 삼성전자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중소기업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데이터로 쭉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찬 그 총리님 하시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했는데,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거기 그 중소기업들은, 협력업체들은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고용도 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희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골목상권을 침투하는 거죠. 정말 치사한 거죠. 이번에 롯데에 그 잡혀 들어가신 분들 보면, 그리고 거기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재산이 지금 조단이거든요. 근데 뒷돈을 뭐 몇 억을 받아요. 그리고 뭘 하냐면 무슨 커피숍을 해요. 지난번에 그 저 땅콩 회영했던 그분 문제가 될 때 보니까 그분도 거기 그 빌딩 앞에 있는 커피숍을 봐요. 조그만 커피숍. 재산이 수천억인 사람. 뭐 저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재산이 수천억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재산이 수천억이 되면 저렇게 또 커피숍 하고 싶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차립니다. 식당을 차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재벌들은 다 그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러는 거죠.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이 재벌 2세들이 빌딩을 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비싼 글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동네마다 지금 다 빌딩마다 다 임대료가 붙었죠. 지금 통통통통 배워가고 있죠. 근데 계속 재벌들이 빌딩을 짓습니다. 왜? 자기들 회사 들여오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서 내부 유보금을 710조 원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곤층이 양산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이렇게 왔으면 물건을 팔아서 여기서 기업이 돈을 벌었으면 이게 일로 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게 됩니다. 경제가 자꾸 안 좋아지죠. 이 지금 정상적으로 순환하던 우리 혈맥이 동맥경화증에 걸린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건설 짓게 되면 옛날에 다리 같은 거 지면 그 옛날에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러분들 요즘 건물 짓는 거 롯데가 저기 100층짜리 짓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 잘 안 보이죠. 저도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한 지금 30년 전쯤 되는데요. 건물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지금 우리도 그렇거든요.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이 죄송한 얘기입니다. 진짜 이 정확한 표현이 새누리당이 그래요. 네. 새누리당은 계속 건설 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그런데 건설 예산을 증가하면 이 재벌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비자금을 만들고 막대한 돈을 벌죠. 그래서 십수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 건설, 이 담합, 이것은 정말 막아야 된다. 그래서 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3년 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담합을 못하겠구나 해서 작년까지 이제 소송 걸릴 때까지 소송 걸리는 것까지는 뭐 그 최종 판결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밀더니 작년에 드디어 이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못하게 되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부 다 사면해줬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사면하니까 무슨 뭐 정치인을 뭐 사면하느니 말하는지 뭐 이런 재벌들을 누가 사면하느니 안 사면하느니 이런 게 언론에서 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다 사면해줬어. 이분들 신나서 지금도 또 담합하고 지금도 또 계속 새누리당은 이거 늘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저희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저희 당에서는 돈 그렇게 쓰지 마라. 청년들한테 지금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 보기 힘든데 이 청년들한테 주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승수효과가 뭔지 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금 건설 예산에 10조 원을 썼다. 그러면 이게 소득 증가로 누구한테 돌아오냐 이거죠. 돌아오긴 돌아오겠죠. 하지만 10조 원 중에 1조 원이나 돌아올까요? 하지만 만약에 젊은 사람들한테 10조 원을 풀었다. 그러면 10조 원, 젊은 사람들이 뭐 그거 지금 쓰기도 하고 지금 빚내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소비가 늘 것이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고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뺑뺑뺑뺑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좋은 정책인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성남 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다가 한 걸음 다시 이제 서울은 너무 크니까 박원순 시장도 아마 이런 거 하고 싶었을 건데 이제 서울이 이런 거 하면 욕먹으니까 아마 못했을 거고요. 이재명 시장님은 성남에서 바로 청년수당을 성남지역화폐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어요. 지금 이게 안 된다 할 때 계획이 그런 겁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딱 있습니다. 1년 내로 사용해요. 성남의 상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걸 사게 되면 성남 지역의 승수효과를 높게 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추경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기정 정책위원이 그 필리버스터 때 그 하도 한숨 마시다 내려가셔서 한숨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 강기정 정책위원장 당시 이제 제가 그 밑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뚝심 있게 그때 메르스 추경할 때 2천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같은 거죠. 그러면 상품권을 그 전동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시장이 돌아가겠죠. 2천억 원이 그냥 추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 다 망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그야말로 중요한 거겠습니까? 이거 새누리당이 반대했어요. 결국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분배를 문제를 얘기하지만 케인즈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저기 소비를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저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 물건 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장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재벌들이 혜택을 봅니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면 TV 새로 사겠죠. 휴대폰 새로 사겠죠. 아 누구나 아무리 저기 배터리가 터져도 우리 휴대폰 갖고 싶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갖는 거죠, 그죠? 결국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혜택을 가장 받는 것은 재벌인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재벌만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오지 않고 있다.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재벌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벌들을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뭐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지원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히 얘기죠. 이건 아주 상식입니다. 이제는 경제학 교과서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그냥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국이 이렇게 되고, 여기 까만색이 OECD 평균입니다. OECD 평균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OECD 평균 근처로 올라가다가 지금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제학의 도사들이 되셨으니까요. 경제의 순환 모형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순환 모형에서 이게 돌아서 가계로 와야지 이렇게 돌아갈 건데. 가계로 안 오니까. 뭐, 앞으로 나오신 김에 인사하고 다시죠. 우리 우원식 위원님 박수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그, 이게 데이터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소득 중에 기업소득은, 일본은 가계는 가난한데 기업만 부자인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게 원래 국가도 부자인데 지금 일본은 아주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하도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일본의 국가부채는 OECD 국가 최고입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요. 우리보다 더 불안하고요. 그래서, 자꾸 그 이상한 쪽으로 지금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일본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이상했는데 한국이 그 전까지는 OECD 평균 밑에서 이렇게 괜찮다가 이제 재벌들이 축적을 하게 되고 내부 요금이 커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화되고 있다는 게 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아까 기업이 돈을 벌면 임금으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게 되면 되는데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죠. 노동소득 분배율이 자꾸자꾸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이렇게 사내 유보금이 이게 2015년 1분기 기준인데요. 이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10조라고 하는 막대한 돈. 지금 뭐 760조, 뭐 800조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그 그래프 상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돌아가는 경제가 되어버렸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재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끔찍한 데이터인데요. 이 다보스 포럼의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소수의 그룹들이 시장을 얼마나 지배하는가를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한국은 120등입니다. 이 120등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멕시코, 우리가 최악이라고 하는 멕시코, 니카라과, 이런 나라들보다도 지금 나쁘다고,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삼성 그룹의 출자 구조, 삼성의 지금 그룹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더미줄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가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주고팔고 하면서 다른 경쟁기업이 물건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혹은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여기 끼어들어가서 물건을 팔 수가 없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잖아요.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석유화학이 있는데, 여기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떤 물건을 사드린다고 할 때 삼성 석유화학에서 사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돈이 삼성그룹 내에서만 도는 거죠. 이 호텔 롯데, 롯데그룹이 여기 있는데, 호텔 롯데는 완전 100% 일본 기업입니다. 이 100% 일본 기업, 이 지금 이 전체를 지금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 기업들에서 돈을 벌게 되면, 그러면 이 100% 일본 기업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재벌이 없었다. 혹은 지금 미국도 똑같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10여 년째 제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미국도 한국과 같은 재벌이 있었고, 그 재벌 때문에 대공황이 왔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혈맥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는 망한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국이 재벌을 해체했다는 얘기? 네.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줍니다. 언론이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저는 정보만 주면, 그 사실만 알려드리면 저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이거는 경제학과 학생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도 재벌개혁을 1913년도 윌슨 대통령이 1912년도에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셔서 우리 3.1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 선언을 하셨다는 그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혁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8년 동안 열심히 하고 1차 세계대전을 이겨낸 승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재벌개혁이 실패하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사람들이 재벌개혁을 어떻게 재벌개혁을 했나, 이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1913년도에 요즘 청문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의 후조 커미티라고 하는 1913년도 미국 의회 청문회 자료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 도서관에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이 JP모건이라는 회사죠. 뭐 일부에서는 이 JP모건이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13년도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요게 JP모건이고요. 지금 제 그림이 조금 흔인데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업들을 JP모건이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은행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력회사, 철도회사가, 전력회사가 있고요. 이쪽에 US 스틸이라고 하는 철강회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각가지 그런 철도회사, 뭐 각종 회사들이 여기 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그야말로
뭐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전력이나 여러분 철도 이런 것도 다 한 회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철도청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와 이걸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JP모건이었어요. 그리고서 대공황을 맞은 겁니다. 이게 미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추이인데요. 저희가 되게 이 그래프를 최근에는 지금 국내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그래프를 되게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가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윌슨이 개혁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상위 10%가 여기 46%를 지배하는 이 순간에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때서부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개선을 결국 제대로 못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난 뒤에 그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뚝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이때까지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상당 기간 유지되고 바로 이 기간이 미국의 최전성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국 사람들은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침공은 어디라고 마이클 부어 감독의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대학 다닐 때 등록금 걱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여기서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고요. 모든 것을 다 민영화하고 모든 것을 다 자유화하고 이렇게 가자. 대학도 막 이제 그때서부터 올리게 되고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해서 마지막에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개선이 안 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해서 급격하게 악화된 바로 이 순간쯤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소득이 일부 계층에 집중이 되게 되면 아까 우리는 배웠죠.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게 되고 소비를 못하게 되면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위정자들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대출을 늘려줍니다. 부시 대통령이 아주 너무나 좋은 얘기를 했어요. 소유자 사회, 어너십 소사이트라고 해서 자,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부자인데 여러분들이 왜 소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집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쓰세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가 여기서 터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죠. 소득이 없으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점차 침체하죠. 정책이 뭡니까? 비 늦어서 쓰라는 거죠. 아파트를 막 짓고 있어요. 아파트 살 돈이 누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돈 내줄게.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에 아파트값이 뛰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도입한 게 이른바 DTI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는 것만큼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도록 하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무력화시켰죠. 어제 IMF에서 경고했습니다. DTI를 더 강화해라. 아니면 큰일 난다. 똑같은 겁니다. 이 공식이에요. 그냥. 소득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러면 경제는 살아나기가 어렵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위정자들은 이상한 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이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길이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야말로 좋았던 때 그때는 모든 계층 하위 20%나 상위 20%나 상위 5%나 비슷비슷하게 30년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레이건 이후로 오게 되면 하위 20%는 거의 여기 한 20년 여년 되는데 소득이 늘지 않고요. 상위 5%가 다 가져가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친재벌 반서민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소득 불균등을 지금 계속 악화시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에 4년 있었는데요. 재벌에게 세금 더 올리자 말을 못 꺼내요. 그러면서 계속 서민들에게 세금 뜯어가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재벌세금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비과세 감면, 자기들도 대통령 공약입니다, 이거. 비과세 감면 줄이겠다. 근데 재벌 거 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공약인데 그거 왜 안 줄이냐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저 때문에 뭐 하여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만큼 손해를 봤을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저 때문에 한 수조 원 손해 봤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니까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최근에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간 소비는 줄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리고서는 지금 저 정부에서 한 달에 이렇게 노동개혁을 한다고 그러죠. 한국이 해고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용보험 다 아시죠? 고용보험에 보면 고용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관리를 합니다. 그럼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직장에서 저쪽으로 옮겼다.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여기 임금 근로자가 182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1160만 명입니다. 이게 2013년도인데요. 1160만 명 중에 퇴사한 사람이 560만 명입니다. 절반이 퇴사했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6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도 못 가입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이분까지 포함해서 1220만 명 임금 근로자 1820만 명 중에 거의 67% 3분의 2가 오늘 쫓겨날까 내일 쫓겨날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그런데 노동개혁 하자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저기 선풍운동을 하기 때문에 욕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러면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연령대별, 저는 이런 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없다. 20대 이하, 30대 이하는 3년 미만의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95%, 83% 이 정도.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와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일을 배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시게 되면 1년 미만에 348만 명, 3년 미만이 493만 명, 거의 3년이 안 돼서 회사들을 다 쫓겨나고 있으니까 기술 축적이 안 된다는 3개 대기업, 뭐 3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전체 53만 개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번 돈의 25%를 이 3개 회사가 벌어갑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이런데 2013년도에는 이게 37%까지 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삼성전자가 그 돈을 다 쓸까요? 그 돈 다 직원들에게 다 나눠줄까요? 아니죠. 소득 양극화를 이게 이런 거가 제가 이제 햇빛 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에 세금된 자료가 있는데 이걸 공개를 안 하다가 제 자랑도 좀 해야 돼서 하면 제가 국세청에게 요구해서 최초로 이걸 지금 공개합니다. 그저께 한겨레신문에서 이 자료 분석한 게 나왔는데 바로 이게 이제 제가 요구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662만 명이고요. 우리 중간에 그 세금 신고한 사람들 뭐 과세미달자 다 포함해서 1967만 명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 983만 명을 따져보면 월 162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소비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모습.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거고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건 뭐냐면 한국 상위 10% 소득 집중도가 미국 다음이다.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이 저 46%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한국이 43%. 뭐 이 한국은 다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이 자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미국의 경우에는 1995년도가 요새 이게 파란색이었고 2012년도가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 1995년도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나빠졌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얘기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대개 정상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 출산율을 대개 2.1로 봅니다. 1.6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출산이라고 해서 위험신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에 언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2000년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2013년도에 1000명당 6.4건이 혼인을 했는데 94년도에 비하면 대폭 8.7건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금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이 35세가 지나서 산부인과를 가면 비상이 걸리죠. 모든 게 다릅니다. 35세 이전에 산부인과 갔을 때 35세 이후에 산부인과 갔을 때 모든 게 다릅니다. 검사 자체가 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산모들이 35세 이상의 산모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지금 큰 문제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서 2010년, 14년도에 우리 중간층이 40세였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 2060년이 되면 중간에 계신 분이 거의 환갑이 다 지금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지금 금년도 내년도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060년이 되면 딱 절반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고령화되어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령화가 되었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18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요. 26년도가 되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게 되고요. 2031년이 되면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현재 상황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가장 뾰족하게 보이는 여기 90세, 80세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통계청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의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이 문제로 인해서 각가지 사회 문제가 지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저희 의원님들 모아서 포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육아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만들자.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잔디밭이 쭉 있고요. 애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요. 그 주변을 엄마들이 건물,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밥하다가 이렇게 거기 마당을 보면 쟤 잘 놀고 있구나.
그러다 저녁 때 되면 큰 소리로 불러서, 야, 들어와서 밥 먹어. 거기는 차가 못 들어오니까. 이런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아이들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그런, 학교도 거기다 넣고, 유아원도 거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왜 못하냐, 이거죠, 그런 거를. 세계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5만 쌍 정도가 신혼부부, 초혼부부인데요. 이들에게 안정적인 그 임대주택을 우리가 100만 호만 갖고 있으면 이분들에게 임대주택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하자고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돈은 충분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저출산 국가들이, 우리가 가장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였는데요. 프랑스가 지금 1.6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다시 2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나라인지 이걸 보면 얼마나 위기인지 알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국가적으로 그리고 정치가 이런 위기 상황을 지금 자꾸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까 어필 말씀을 드렸는데, 재벌들한테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냐. 예, 맞습니다. 재벌들에게 돈을 �얼마나 지금 지원해주냐. 법인세면 뭐 많이 깎고 있죠. 그거를 밝혀봤더니, 대개 1년에 5조 원이 넘는 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예. 그 5조 원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가 5조 원의 돈이 있을 때 그걸 재벌에게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5조 원의 돈을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느냐. 사람들이 몰라요. 재벌들에게 이렇게 그냥 세금 깎아준 게 5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벌들에게 지금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자금들을 계속 지원을 해줘요. 특기성 자금들을. 그거 얼마인지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 못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은 너무나 많다. 그 돈을 지금 정상적인,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 맞죠.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뭐 정부가 지금 정부라면, 저희가 집권을 한다면요, 내년도에 정권 교체가 되어서 저희가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지 않다는 거죠. 재벌들을 저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저희가 옛날부터 저 사람들을 깎아줘야지 우리 경제가 잘 된다, 이 심화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산주의 얘기하셨는데, 무상급식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무상급식을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님들은 딱 알잖아요. 무상급식 저거 되면 일단 우리 10만원 생기는 거잖아요. 애 둘이면.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1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10만 원만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이거를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거 안 쓰면 그 돈을 어디다 쓸 건데요? 그 돈을 바로 재벌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얘기도 또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안희정 지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충남도가 이 얘기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충남도는 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다과회를 했다. 15,000원 썼다. 그러면 이틀 후면 그게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충남넷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그러면 충남넷에 충남도에서 돈 쓴 게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법을 냈고요. 이게 이 안희정법. 그래서 안희정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혁명적인 건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충남도 직원들만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 하고, 이게 정말 전 세계에 아주 희한한 케이스고, 이 안희정 우리 지사님의 뚝심이 아니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국가재정도 그렇게 공개해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대명천지에 국가재정이 엑셀 파일로 안 나옵니다. 엑셀 파일로 나오면 여기 프로들이 엑셀 파일 돌려가지고 이 없다가 잘못 쓰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엑셀 파일은 자기네들만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안 줍니다. 아, 요청하면 드릴게요. 요청하면 뭘 줘요? 그냥 문서가 옵니다. 도저히 저희가 작업할 수 없는 문서. 이런 중요한 자료를 정부가 안 주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의 재정이 투명하게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삼성의 세금을 얼마를 깎아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삼성이 국가계약을 얼마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삼성한테 국가가 지원해준 돈이 얼마냐, 작년도 예산에서.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토탈이 나오지만은 어디에서 얼마 이게 세부 사항을 국회에서 보지 않을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국회 감사하신 분들이 세부 사항으로 그런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입법부에서 못 보시면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단계에서 모른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회계에서 해외 지금 돈을 얼마나 갖다가 낭비를 했는지 이거를 자료를 다 못 받고 있는. 이 정부가 끝나야만 낭비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개념으로 잘 들어오진 않는데요. 혹시 그냥 재벌을 해체하는 게 아니면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봤던 경제 민주화인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법령이 분명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 재벌의 점점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들, 출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재벌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골목상권에 침투한다고, 골목상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돈 좀 벌면 니네 작년에 돈 많이 벌었네, 장부 좀 가져와봐. 남의 장부를 자기네 왜 봐요?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대기업이 아니면 거래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랑 거래하기 싫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장부를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행태의 문제.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재벌의, 아들, 딸, 며느리가, 그래서 골목상권에 침투한다 그러면 그걸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들을 지금, 그것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는, 바로 재벌들이 저런 식으로 그 경제력을 이용해서,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있으니, 공정 경쟁이 훼손될 때마다 재벌들의 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금산분리였고요. 그러니까 아까 JP모건 얘기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JP모건이 저렇게 복잡한
뭐 철도에서 철강에서부터 그냥 은행까지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잘라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JP모건이 금융회사를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철도회사를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걸 법으로 다 잘라낸 거죠. 그래서 지금은 JP모건이 독립적인 IB 은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JP모건한테 다시 은행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금산분리에 조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은행은 지금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지금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이렇게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것,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받은 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삼성의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제 어디 넘긴다든지 해서 그 주주권을 행사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배력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이제 재벌을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냥 해체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재벌들의 이런 불법행위적인 행위가 계속 나올 때요. 그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재벌들의 그런 불공정 행위는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분리 매각하고 예전에는 투자분들이 불어서 우리가 18부 롯스타트 이런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재벌을 해체하는 것들을 제가 아주 합리적인 어떻게 문제 해결인지 좀 궁금한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론스타가 들어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론스타가 지금 뭐 석연치 않아요. 그죠? 론스타가 저희가 그때 98년도에 얘기했던 것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본들은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투기 자본들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론스타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 그 한국인들이 아마 있지 않았나. 그 정경유착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 사모펀드가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니까 지금 저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같으면 이미 밝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법이 없어서 그걸 못 밝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한국의 재벌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는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벌개혁했다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까 나온 그런 보수신문들에서 경제 망친다고 매일같이 때려댈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절망감 때문에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무리 재벌개혁을 원하셨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국민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80%가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고 만약에 여러 조사들이 그렇게 나오면 가능하겠죠. 80%는 안 되더라도 재벌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죠. 저 재벌을 해체해서 한국 경제 망하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신분들이 그동안 우리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해온 결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재벌 구조 하에서는 한국은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박함을 우리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 동의하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순간이 되면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각각의 질문들이 좀 길어서 이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꼭 질문을 해야겠다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간단하게 하시고요.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마이크. 아, 저기 대북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케인즈의 예를 드시면서 영국이 이제 적국인 독일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기 과거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이제 최근 시리아의 예를 보면은 한 이제 그 뭐야 내전이라서 국가가 붕괴가 되면은 그 나라만 피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주변 인접국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를 내면 결코 저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정말 붕괴를 상황에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이제 붕괴를 앞둔 국가는 보통 병영 국가를 병영국가 체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대북 지원이 적정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답변 질문을 다 받고 한꺼번에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예.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벌 그룹이 자신들의 자본을 이용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벌 그룹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 보유량 때문에 동맥 현상,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축적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의 상태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당연하고 이런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겠죠.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의 근거, 뻘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질문은 아니고 제안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지정책의 프레임을 보면 무상복지, 무상교육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무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세금에 낸 거고 또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인 측면도 있는데 이 꼭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젊은 층에게는 인식이 되지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너무 착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그 나라에 되게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을 하실 때 좀 더 세련되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하신 것부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이미 그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저희가 무상급식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용어를 바꾸려고 몇 번 시도를 했고요. 저희 당내에서도 그런 이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 의무급식 뭐 이렇게 바꾸기도 했고요. 뭐 의무교육, 의무급식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미 그냥 다 퍼져가지고 그런 정치적 용어가 저희가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고요. 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산업이 중국한테 다 먹히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지금 갈 길이 뭐냐면 지금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드론 이런 거잖아요. 이거 국내 기업이 이거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막고 있어요. 네? 정부에서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뭐, 아무튼요. 네. 그런데, 지금, 로봇은 일본이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인공지능은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드론은 지금 중국이 이미 가져갔고요.
전기자동차는 지금 미국이 그러는데 지금 중국은 자동차 산업을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예 자동차를 포기하고 전기자동차로 들어갔어요.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들은 지금 공룡이 되어서 관료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렸지만 오늘 주로 말씀드린 것은 재벌이 그렇게 돈을 쌓아두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 미국 대공황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경제력이 집중이 되다 보면 그쪽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쪽은 돈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는 그 어느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저희는 아까 상위 10%가 한 40%를 넘어가는 그 순간이 되면 저희는 비상신호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순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상적으로 됐을 때 문제가 없는데 어떤 수준을 넘어가서 재벌들이 돈을 쌓아놓고만 있고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삼성에게 모든 것을 다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왜 삼성이 그런 걸 안 했을까? 그거는 삼성이 더 이상 그런 위험한 프로젝트는 안 뛰어드는 거죠. 삼성이 어디 뛰어들었느냐? 바이오에 뛰어들었어요. 그 바이오는 보니까 이미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실험을 하고 있죠. 물론 며칠 전에 폭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민간이 위성을 쏘아오고 있는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은 더 이상 그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과 정신을 상실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상실한 만큼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재벌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저희가 답답하냐면요. 이제 경제신문들이 우리 당은 뭐 경제를 모른다고 맨날 그러는데요. 이 혁신기업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7.8개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하다가 딱 한 번 망하면 다시 재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간단하거든요. 그분이 왜 재개를 못하느냐. 그거 들어가서 뭐 풀어주면 되거든요.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직급보증입니다. 연대보증. CEO 연대보증을 다 걸어요. 정부는 지금 뭐 자기네도 열심히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속도하고 다른 거죠. CEO 연대보증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창조경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저렇게 혁신기업이 나오는 이유가 7.8기가 가능한 거라고 하면 우리도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그것을 정치권이 막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유는 뭐냐면 금융권과 재벌의 입김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그 질문 답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외교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 얘기하는 것은 좀 월권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바라본 데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통일이 될 때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뭐냐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이 부담하는 게 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통일에 대한 하나의 저항도 되고 그래서 통일이 되기 전에 최대한 그 간격을 줄여놓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뭐 정확하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 하에서 개성공단도 만들었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1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그게 완전히 그 끊긴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막혀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북정책 관계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이요? 네. 중국 사람들이 무대 많이 샀던 분들이 많이 있고 주차도 중국 사람한테 넘어갔고 주차 앞에 그 하이런 분이 있어요. 그것도 중국 사람이 샀고 뭐 이제 그 빌딩들이 다 이렇게 많이 외국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부동산이 많이 넘어갔다고 하고 이제 그건 괜찮은 건지요? 괜찮지 않죠. 근데 지금 이 부동산 버블이 일이 일어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그건 아직 소액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네, 제주도는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 지사께서,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규제를 가해서, 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한국 부동산의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아니요, 뭐, 이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중국,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제주도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중국인이 하는 식당, 중국인이 하는 호텔, 여기서 했다고 그대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이게 이제 한국 재벌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낸 거죠. 아니, 이게 우리가 여기 가서, 이 물건을 사는데 그걸 왜 남을 줘?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체인화해서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아닌데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게 되면 그런데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주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 아마 해외 자본이 대거 들어와서 우리의 상당한 걸 그냥 헐값으로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재부라든가 우리 금융위의 관료들이 가계부채를 저렇게 만들고 부동산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당장은 지금 우리의 원래 그 규제가 제대로 돼 있다면 저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문은 뭐 더 예, 그만해 주시고요. 예, 디프리 가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질의응답까지 해 주신 우리 홍정수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 일정은 오늘 차도 안 가져오셨어요. 디프리 갈 거니까요. 자세한 거는 거기 가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디프리 안내는 조금 이따 저희 대표님이 해 주실 거고요. 오늘 뭐 중간에 이렇게 강의 중에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신 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 소개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강의 중에 너무 내용 많이 등장하셨어요. 처음부터 안 들으셨고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월지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깨넘이 가져간다 그러는데 오늘 강의 고생은 홍정학 선생님이 하시고 지금 박수는 이분이 받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이런 부조리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원식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강의 도중에 당당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요. 들어와서 어떻게 뒤에 좀 앉아보려고 그랬는데 다 요쪽 줄은 다 앉아계셔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서 맨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저 노원 시민정치연대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못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뜨거운 강의가 되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홍성화 의원은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 19대 국회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같이 마음과 몸과 정신과 이거를 다 같이 섞어서 했던 분인데 오늘 여기 우리 노무에 온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반가워서 그 무슨 얘기하는지도 들어보려고 사실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동네에서 술도 한잔 했습니다. 2차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요즘 어려운 시기죠. 이게 우리가 동네에서 보면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진실이 우리 홍정화 의원께서 강의했던 내용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아까 강의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2009년에 270조였던 3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2015년 초에는 710조가 되고 지금은 거의 800조가 되고 그게 다 무슨 돈이냐면 유통재벌들이 유통망을 다 장악해서 동네 자영업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돈을 다 독점해가는 거죠. 아주 지방 요즘은 그 대형마트를 훨씬 넘어서서 복합 쇼핑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아주 타운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그 모든 장사를 다 하니까 그 중간에 있는 자영업자들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해. 이 정규직을 쓰던 거를 이제 다 비정규직으로 바꿔가서 지금 거의 비정규직이 천만 됐거든요. 근데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아니라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지고 정부까지 나서서 파견법 확대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월급의 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 노동상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폭 양산해서 그 돈 다 누가 가져가요. 여기가 노동 쪽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 그 뺏어가는 거. 중소기업 뭐 좀 하면 기술 탈취해가지고 뺏어가 버리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이 창조적인 사고력, 뭐 정말 좀 생산적인, 또 창조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다 대기업으로 빨아 들어가 버리는 그런 구조를 만든 지금 이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와 있는 거죠. 오늘 홍정학 선생님께서 잘 그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 을지로위원회 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기술 탈취당하지 않는 적어도 이 자본주의를 유지한다고 할 때 그게 유지가 되려면 공정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들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고 그것의 결과 맨 끝에 오면 동네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뭐 동네 와서 뭐 사 먹고 그러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고 이 문제를 극복해가는 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는데 을지로위원회나 뭐 제가 요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하는데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청문회 하니까 청문회 생중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SK케미칼, 옥시,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을지로위원회는 중앙일보에서 을지로위원회 깨겠다고 8명으로 팀까지 만들어서 붙어갖고 한번 왕창 썼다가 그렇게 쓰고 나니까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비판까지 안 하는 게 좋겠다. 완전히 기업하고 대기업 재벌들하고 싸우니까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중앙방송은 뭐 물론 안 할 뿐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 그게 이제 광고주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너무 이 구조를 깨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공공성, 공익성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아주 천민 자본주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권력의 성격도 그렇고. 결국은 권력이 바뀌어서, 사람의 문제, 사람 사는 문제, 아이들 기르고 하는 문제, 이런 공공적 가치를 중요한 사회로 만들어내야 언론도 다시 살아날 텐데, 결국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협회에 가는데, 결국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서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노진정천대. 예. 두 번째가 있네? 세 번째네? 아주 오늘 저도 홍정학 선생 강의를 잘 듣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뵙게 된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지역에서 우리 노원이 변화해야 또 대한민국 변화하는 거니까 함께 노원을 변화시키는데 함께 손잡고 가십시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